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구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구독자 3,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와! 그런 기념으로 커뮤니티에다가 여러분이 저한테 궁금한 거를 좀 댓글로 달아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생각도 하지 못한 댓글들이 달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들도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디 살아요? 네, 저는 한국에서 의정부에 살고 있습니다. 고향은 부산이고, 그리고 마카오에서는 마카오 반도에 살고 있고요. 두 번째, 마고님 광동어 알아들으세요? 전 중국어 전공인데도 광동어 하나도 못 알아듣겠던데. 저도 몰라요. 진짜 그냥 저도 마카오 와서 진짜 기본 중에 기본밖에 몰라요. 여기가 광동어를 쓰잖아요. 근데 표준어도 쓴단 말이에요. 물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하고 어떤 분들은 못 알아들으세요. 하지만 표준어로 대화하는데 큰 소통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광동어를 제가 거의 안 쓰고 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요남, 초록남, 부두녀는 또 방송에 출연하실 계획이신가요? 와, 저 요즘에 마요남 너무 기다리고 계시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해요. 존형이 한국을 가는 바람에 제가 그동안 못 찍었는데 존형이 한국에서 얼마 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초대방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마요남 영상 꼭 기대하시고요. 그리고 초록남, 초록남이 누구예요? 진짜 모르겠는데? 누군지 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부두녀? 와, 진짜 이 부두녀에 대한 인기가 장난 아니에요. 가끔씩은 부두녀를 너무 찾아가지고 질투가 좀 나더라고요. 아니, 댓글 보면 나랑 부두녀랑 찍었는데 와, 부두녀 너무 좋아요, 부두녀 너무 이뻐요, 부두녀 좀 자주 좀 출연해주세요. 마혼에 대한 얘기가 없어. 사실 질투하는 건 없고 부두녀가 촬영하는 걸 좋아해요. 말해도 되나? 관종입니다, 관종. 저랑 비슷한 부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찍는 걸 좋아하고 즐겨합니다. 중국어 공부 비법?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중국어와 관련된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학을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첫 번째 대학 IT, 두 번째 대학이 호텔 관광 경영학과, 세 번째 한국어학과, 이렇게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저는 중국어를 전문적으로 배운 게 별로 안 돼요. 제가 혼자 공부한 게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깊숙한 중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해요. 일반 생활 중국어 있죠, 그쪽으로 좀 잘하는 편입니다. 중국어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1년 동안 공부하고 학원도 좀 다녔죠.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3개월 공부하는 게 한국에서 1년 공부하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 저랑 같이 갔던 친구들은 똑같이 공부했는데 중국어를 지금 거의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보다 훨씬 잘해요. 왜? 저는 거의 중국 친구들이랑만 놀았고 그 친구들은 중국 가서 한국 친구들이랑만 놀았기 때문에 이게 큰 차이입니다. 아, 근데 친구들이 욕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정말 언어라는 게 이렇게 쓰면서 보면 절대 늘지가 않아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거기 중국 사람이랑 대화를 하겠죠. 문법이 좀 틀리더라도 그 친구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말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게 저절로 고쳐져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3번, 몇 살이세요? 많은 분들이 저를 30대 초중반으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30살입니다. 아, 근데 내가 거울 보면 가끔씩은 20대 중후반으로도 보이는데. 가이드를 하시게 된 이유, 원래 제가 가이드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따면 취업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가이드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 내 성격이랑 맞아요. 왜냐면 제가 외향적이거든요. 사람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모든 게 다 알맞게 들어가서 이제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번째, 마카오 하면 카지노를 빼고 언급할 수 없는 곳인데 관련된 일이 있는지. 마카오에는 카지노와 관련된 일들이 꽤 있습니다. 정캐빵, 뭐 환전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오케이, 패스! 그리고 성품이 매우 올바르신 것 같은데 평소에 욕 좀 하시는지. 일단 웃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 욕 X나 잘해요. 그건 합니다. 저도 사람이고 일반적인 그런 건장한 남자예요.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최대한 깨끗한 방송을 하고 싶어서 욕을 최대한 안 하는 것 뿐입니다. 만약에 욕 필요하신 말씀하세요. 제가 따로 음성 녹음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성한테 충분히 매력적, 바로 외모는 평범하지만 역시 올바른 성품이 바로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재는? 제가 근데 이 문장을 보고 기분이 살짝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외모는 평범하지만, 너무 대놓고 말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 얘기하셨네. 그럼 뭐 제가 뭐 외모가 특별한 게 없죠 그냥. 근데 올바른 성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좀 찔려요. 제가
뭐 특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올바른 성품이라고 할 정도의 올바른 성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찔립니다. 5번 중국어 관광 통역 안내사였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쪽 분야 궁금합니다. 일의 특징이나 썰들 크크크 옛날에 영어 관통사 공부하다가 그만뒀었거든요. 번성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국어 관광 통역사 했을 때 정말 많은 썰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이 영상 하나에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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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6번 구독자와 함께 영상 찍으시는 경우가 있던데 마카오에 가면 마거님 뵐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왜죠? 왜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시간이 둘 다 잘 맞아서 쉬는 날이 맞다면 볼 수가 있어요. 자, 7번 중국어를 배우면 나중에 쓸 일이 많아질까요? 물론이죠. 중국어 쪽으로 배우게 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데에도 큰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요즘 기업에서도 중국어를 잘하시는 중국어 자격증 있는 사람들 가산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는 배워두시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어 가이드의 장점과 단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나밖에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차에서는 내가 리더고 짱이에요. 내가 내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 윗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일을 하기 때문에 심적으로 좀 약간 편한 부분이고요. 쉬는 날이 다른 일반적인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매일 중국어를 쓰기 때문에 내가 중국어를 요 정도 하는 수준에서 시작해도 나중에 중국어 가이드를 오랫동안 하면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 컨트롤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뉴스나 그런 데서 한번 봐봐요.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민폐를 끼치고 진짜 목소리 크고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짜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정말 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5명, 6명 모시고 다니는 게 아니라 20명, 30명, 정말 많을 때는 제가 43명까지도 모시고 다녔어요. 진짜 머리 커집니다. 8번째, 지금까지 나온 여자 게스트들 중 가장 좋아하는 분은 누구인가요? 와, 이거 진짜 이 질문 자 이때까지 누구누구 나왔었죠? 지금 밑에 지나갑니다. 네, 이분들, 예, 이분도 있었고 저분도 있었고, 아, 이분도 있었네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출연하는 친구들이 누구죠? 그렇죠. 우두녀, 지수, 소피.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드냐고 물으신다면 아예 다 좋죠. 아예 모르는 몰라. 저는 이렇게 저랑 같이 출연해주는 친구들만 해도 너무 고맙고 사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좋은 친구로서, 좋은 동료로서, 좋은 동생으로서 이렇게 같이 촬영하는 것뿐이지 여자로서 막 이렇게 특별히 좋아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맞는 건가? 9번째, 마카오 소개 유튜버를 하면서 금전적으로 힘들지 않으신지. 와, 이거 좀 마음에 와닿네요. 왜냐?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한 달 수입은 50불. What? 6달 50불. 우리나라 돈 5만 5천원 될까요? 그거 벌고 있어요. 진짜로 뻥 안 치고. 저는 유튜브에 투자한 돈은 노트북과 카메라, 삼각대, 조명, 부가적인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거의 1,000만원 벌었어요. 이제 한 달에 5만 5천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자, 10번째 마카오에 계속 사시는 이유. 단지 가이드라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한국에서 중국어 가이드를 했잖아요. 근데 마카오 오게 된 이유가 사드 때문이었어요. 단체가 한 팀도 안 들어온 거예요. 아예 그냥 강제 실업자가 된 거예요.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이제 중화권 국가에 가서 한번 가이드를 해보자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대만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대만은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데를 찾다가 마카오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마카오에 대해서는 크게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좀 약간 알고 싶어서 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후회는 안 해요. 왜냐? 지금 저는 여기서 유튜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친이 생긴다면 추천해줄 장소, 맛집, 호텔, 뷔페를 같이 여자친구랑 이렇게 떠먹여주면서 같이 특히 윈팰리스 호텔의 뷔페는 진짜 분위기 깡패, 진짜 짱짱맨. 자, 마지막 꿈이 무엇인가요? 마지막 목표는 사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대한 꿈을 꾸고 있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사업을 할지는 아직 정확하게 구상을 하지 않았어요. 자, 유튜브는 왜 시작하셨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드 때문에 마카오로 왔다고 했죠. 그리고 사드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왜냐? 저는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걸 잘 못해요. 계속 돌아다니고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시간 낭비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의 외모에 대해서 평가를 좀 내려주세요. 아, 제 외모? 일단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야? Nope. 일단 키 좀 크죠? 턱선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콧날 좀 날카롭죠?
오늘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저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풀리셨나요? 앞으로도 제가 마카오에 대해서 많은 영상을 찍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에 봬요. 안녕.